세상을 정하고 백성을 지키는가? 헉! 왜 칼이 아니라 창 쓰는 거예요? 오 와우! 언니 저도요. 와! 언니 언니가 날 꼬셔! 오래 기다렸지. 언니 나 많이 기다렸어! 나도 지루하던 참이었거든. 언니 나 많이 기다렸어! 오 마이 갓!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아 오늘은 요즘에 할 게임도 없고 내가 지금 제대로 덕질하고 있는 캐릭터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다들 원신을 시작을 하길래 여기 캐릭터들이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대. 일단 캐릭터만 보면서 한번 이상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들어가보도록 하자. 아 근데 처음부터 살짝 내 취향이야. 폭발? 어? 내 취향인데?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지. 어? 마와 신이 뒤섞인 이 세상에서 천하를 지배할 생각은 없으나 백성의 고통을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 어? 소리가 개좋은데? 하늘은 만물을 움직인다. 아니 일단 오씨 잼 충군까지? 세상을 정화하고 백성을 지키는 것. 헉! 최후의 계약도 마침내 정해졌어. 잠깐만, 목소리 좋고 풋발에다가 잼충군까지? 아니 근데 처음 본 그 캐릭터부터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마음속에 살짝 킵만 해두고. 잠깐만 맛있는데? 아, 일단 여기도 한번 봐보자. 이거 머리도 흰색이라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모든 면에서 동료가 이겼어요. 얘 생긴 거 괜찮은데? 어디 한번 봐보자. 가면 좋고 잼 춘 건 좋다. 가면 벗었는데 잘생긴 건 너무 짜릿하다. 적을 없인 여기는 거 아주 좋아. 좀더 없인 여겨줘봐. 뭔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갑자기 왜 그래? 어두운 과거까지? 이런 페널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졸라 쎄.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다? 얘 주인공 재질. 미안하다. 귀엽긴 한데 난 어쩔 수 없는 여잔가봐. 요요. 얘가 신캐라는 거지? 잼충군. 훈련습은 정말 따분하다니까. 아 귀여워.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아장아장 뭐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니 개 귀여운데? 아 진짜 신캐 꽂히면 답도 없는데. 본인에 관해 묻는 거야? 아 카미사토 아야토. 일단 생긴 것만 보면 피겨 애니메이션 유리온 아이스. 어 빅토르 닮았어. 한번 봐보자. 나 너무 느끼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 땀 얘기하는데 나르시즘 혹은 여자 좋아한다. 탈락이야. 절대 신분을 드러내서는 안 돼. 오 목소리 좋은데? 타이밍 잘 골랐는 걸. 진흙캐? 아 물론 너희 중에 살아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지. 오! 오! 어, 개 세 보이는데? 와! 물의 영역. 물의 호비야? 아니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뭔가 자상한데 냉철하고. 동생을 위한 작은 도움이라고 치지. 오. 어 안 돼! 이거 어떻게 골라! 야 얘도 너무 귀여웠어. 아 귀엽고 깜찍한 좀 이제 털뭉치를 보는 듯한 것에 나오는 욕망이고. 이건 그냥 욕망. 어쨌든 내가 덕질할 걸 찾는 거니까. 잠깐만. 썩난 몸을 가진 짐승남? 올라가서 보고 와. 어 근데 이 게임 너무 별론데? 팔은 왜 이렇게 얇아? 왜 몸통만 저렇게 썩난 거야? 어 근데 목소리 너무 내 취향이야. 근데 모델링이 너무 구린데. 아 타격감도 있을 것 같고 참 좋은데. 못 도망간 게 막아. 도망? 부하들이 날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와 노래까지도 시원시원한 게 내 취향인데. 아이 거기 방금 웃었지?
귀여워. 자도 돼? 자, 자. 언니는 이제 어른들의 사랑을 하러 갈 테니까. 어, 누나. 드디어 누나? 드레의 춤 제3막 빛나는 촛불. 연못 앞에서 갑자기 춤을 춘 갑자기요. 되게 4차원일 것 같네. 와 근데 길쭉길쭉하니 진짜 예쁜데. 아 근데 진짜 예쁜데 갑자기 냅다 탭댄스 추는 게. 스스로 벗어나야 해. 그리고 이 씹덕 포인트를 봐라. 이 약간의 허벅지 노출이 우리를 미치게 한다. 아 등급하였어. 쉣. 그럼 죄인과 춤한 거 춰볼래? 아 심지어 시원시원한데 또? 시원시원한데? 얘가 지금 복병인 거 아니야? 얘가 인기 되게 많지 않나? 아니 뭐야 이 다 지난 아니 이 다 지난 편집 뭐야 귀엽긴 하네. 아니 개귀엽게 뛰긴 하네. 클레 뒷일은 말 안 해도 알겠지? 어 근데 얘 다 태우고 다니는데? 지나다니는 데마다? 다음에 같이 물고기 폭발 시키러 가자. 맑은 눈에 광인이잖아. 다른 애들 뭔가 사명을 가지고서 막 한다거나. 근데 얘 너무 나쁜 방향으로 순수한데? 일단은 나는 이 눈나가 좀 마음에 들긴 해. 그러니까 가쁜 탭댄스 아니면은 어우 괜찮은데? 이거 내가 맞춰볼까? 니네 살짝 얘 KK야 이라고 부르지 니네. KK야 이라고 부르지 니네. 이름도 K야야 심지어. 뭔가 도도하고 신비주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밀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재미라도 줬던 KK. 오. 내 이름은 아스트로. 옷 디자인 오. 와우. 아직 안 냈는데. 언니 와우.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엉덩이만 이렇게 봐야 되는. 여 이름은 볼맛 나지. 근데 옷이 검열됐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벌벌 떨어? 어 또 광키인데 이것도? 넌 누구야? 죽수다 형님. 어, 얘 예쁘게 생겼는데? 예쁜데? 편히 가렴. 어, 강시 캐릭터야? 아니, 컨셉도 괜찮다. 강의사야. 직업도 참 신하네. 메롱. 얘 예쁜데? 얘는 엉덩이.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 애플힙이 굉장히 가산점이었는데, 이게 검열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아쉽게도, 그러면 코드를 뽑아야겠네. 아 얘가 그 유명한 가슴에서 뭐라는 가슴에서 그 검 꺼내는 얘구나. 영원만이 천리에 가장 가깝도다. 오오 오. 야 이건 진짜 이 갈고 나온 찌떡 요소만 그냥 다 박아놨네. 적당한 야벅지 노출, 쇄골이랑 찌찌발도. 야 이거는 뭐 이거 뭐 어떻게 참냐. 근데 왜 찌찌발도 해놓고서 왜 창을 써요? 왜 칼이 아니라 창 쓰는 거예요? 어 와우! 제발 와우!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이거 그냥 이갈고 만들었잖아. 아, 캐릭터 디자인도 너무 잘 뽑았어. 잠을 자야만 꿈을 꾸는 게 아니다. 모든 게 개 이쁘네. 더덥더다. 말도 별로 안 해 심지어. 이래야 된다니까 이게. 신학. 위장은 요마의 특기. 방심해서. 오 마이 갓! 언니 언더보비야! 오 마이 갓!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아니 그래도 치골! 와우! 아 말도 이런 별로 안 해. 차가운 얼음의 화신. 필요한 말만 해. 그것보다 몸이 뜨거운데. 어? 괜찮아? 언니 저도요. 신학? 언니 저도. 저도 지금 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모? 이모? 오히려 좋아. 야 근데 얘는 여기서도 부전승으로 이거. 아니 운동장에 개야. 청소든 요리든 바느질이든 다 내가 잘. 아 가정적인 남자야? 생긴 것도 내 스타일인데 가정적이까지? 혹시 그 전업 주부에 관심 있나 이 친구? 언제 한번 같이 좋은 거 먹으러 갈까? 그래? 내가 살게. 아니 마지막 멘트 뭐야? 지금 나한테 결혼하자 그러냐? 마지막 나 못 참아! 일단 외관은 내 취향 제일 내 취향이야. 내가 그렇게 따분한 사람 같아? 아니요. 어. 궁사님은 편집장님이라고 불러? 헉. 편집장님? 다른 애들이랑 일단 스킬부터 구조가 다른 것 같은데? 진실의 눈동자. 와! 언니 언니가 날 꼬셔! 이
세상의 참혹함을 맛보게 해줄게. 반반 인원 나가라! 반반 이제 민원 나가라! 야란 완전 눈낙해네. 약탈의 흔적까지 씻어버리죠. 그래요? 잘 됐네요. 오래 기다렸지? 언니 나 많이 기다렸어! 나도 지루하던 참이었거든. 언니가 많이 기다렸어! 오마이갓! 아니 언니! 옷이! 와우! 어우 요염한 거봐 그냥! 심지어 보스. 씨를 구경해볼까? 누가 나도 묻길래! 누가 나도 묻길래! 가무가 누구죠? 얘도 안 본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얘도 귀여운데? 네잎클로버구나! 와 근데 디자인 뭐냐? 야 이거 너무 잘 뽑았다. 뭐야? 노래까지? 조그만 캐릭터들 중에 제일 잘 뽑았는데?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야카는 다른 애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화려한 것 같지도 않고 좀 애매한 느낌이랄까? 시치로 가자. 올라오자마자 오빠랑 붙었네. 시치야 갈 때가 됐다. 할 수 없다. 언니도 여자잖아. 레일라 KK야! 이제 가야겠지? KK야 넌 너무 많이 올라왔다. 레일라로 가겠습니다. 어! 야 이제부터 좀 세다. 카자랑 쇼군. 아 근데 카자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이 한쪽에 치우친 꽁지머리가 영원만이 천리에 가장 가까. 아 어떻게 이겨 이거. 괜찮아. 언니 나도 독감 걸렸어! 근데 목소리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이건 예쁘고 화려하긴 한데 난 호두가 좀 더 취향이야.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 마! 아 이거 어떻게 골라? 아 언니가 날 꼬시잖아! 오빠 나 돈 많아. 오빠 나 차산 쓸 줄 있어. 이 오빠 돈 많아? 그래도. 내가 덕질을 해야 되잖아.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 행사를 가서 만약에 산다면 뭘 살 거야? 아 씨발 둘 다 살 거야! 하지만 연애는 종려랑 해야지. 언니는 언니고 연애는 종려랑 한다. 아! 아니 씨발 아! 이러지 마세요! 언니 이거 못 이기겠다 이거. 야 씨. 근데 나는 흑발 취향이긴 해. 이건 종려다. 호두와 나이다. 아, 예쁘게 생겼어. 진짜 예쁜데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아 방금 봤어? 방금 날 보고 웃었어. 아, 둘 중에 취향을 고르자면 난 야란이네. 이거는 아, 날 영원히 묶어서 어떻게 해줘버렸으면 좋겠네. 너무 좋다. 나이다. 아 귀여움이냐 남친감이냐. 미안하다. 딸이냐 남친이냐 하면 딸도 남친이 있어야 생기는 거 아니겠니? 나중에 보자 다이다야. 아, 둘 다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 생각을 해보자. 종려가 나를 묶어주는 게 좋으냐? 야란이 나를 묶어주는 게 좋으냐? 그럼 종려가 더 좋아. 묶어주는 거면 그러면 종려가 저이야. 아 랭킹 한번 봐보자. 방랑자가 1등이야? 아 나 전혀 나이다 2등인 건 알겠어. 쇼군도 3등인 거 알겠고 동료도 알겠어. 야란이 어떻게 여기 밑에 있어. 다른 월드컵들 저기 도란가 랭킹도? 그래 이게 맞아. 사실 이거 유튜브에 올리고서 반응이 좋으면은 원신을 한번 해볼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운명을 너무 많이 만났어. 얘 돈으로 살 수 있는 운명이라면 사야 하지 않겠어요? 나이대는 오늘 뽑아야 된다고? 오늘까지면 30분 남았단 얘기잖아. 아니야 16시간 남았어. 아 날씨 이거 나를 또 이렇게 시험을 해?